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덴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꾸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덴바오의 음악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은 아니라고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덴바오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는 이유는 덴바오의 가사가 저를 되게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덴바오의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시적인 표현도 많을 뿐더러 삶의 교훈 같은 메시지를 주는 가사들 때문에 좀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이런 래퍼를 요즘 시대에 찾기가 힘듭니다. 덴바오의 음악이 힙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리릭시스트라는 데는 아마 이견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갖고 나온 것도 뮤직비디오나 이 곡이 마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선하고 유익한 음악을 갖고 왔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거의 교육용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요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자, 데니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는데 이 제목이 낙쿠어등 피처링 KMBK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숲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뮤직비디오가 교과서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에요. 말 그대로 환경보호를 위한 곡이거든요.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계속 가꾸고 환경을 지켜야 우리도 같이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제가 지금까지 힙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리액션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선한 곡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덴바오가 그동안 내놨던 음악들은 정말 삶의 교훈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음악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더더욱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훅이 마치 그 베트남의 무슨 동요 같은 그런 음악을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힙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옛날에 뭐 제이지의 하드낭 라이프 같은 그런 감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곡에도 조금 있지 않나, 뭐 다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어찌됐든 이 래퍼는 뭔가 자신의 음악으로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데에 뭔가 그 목표를 둔 래퍼 같아요. 참 흔치 않죠. 보통 래퍼들이 자신의 어떤 스웩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반면에 덴바오의 어떤 음악의 목적은 자신의 음악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뭔가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음악들? 약간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음악? 진짜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세상에는 다양한 래퍼들이 있지만 진짜 덴바오 같은 캐릭터를 가진 래퍼도 찾기가 흔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덴바오의 낙쿠어즈 피처링 HMBK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놀라운 거는 이 교과서에 실릴 법한 음악이 트랩 사운드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별별 음악이 다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거꾸라고 읽는 거 들었거든요. 한국은 뻐꾸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목소리 듣고 처음에는 덴바오가 카니 웨스트처럼 소울 샘플링한 음악을 갖고 온 건가 싶기도 했어. 야, 808 사운드가 이렇게 계몽적인 음악에 쓰일 줄이야. 야, 야, 이 곡은 교과서에 실려도 이상하지가 않겠다. 와, 환경보호에 대한 힙합을 듣는 거는 살다 처음 듣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무슨 동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좋게 얘기하면 동요 같은 멜로디에 트랩 사운드를 얹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운드를 듣고 이거 너무 신박하다.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뮤직비디오나 가사나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 참 보면 덴바오의 뮤직비디오는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자연이 나옵니다. 되게 자연 친화적인 뭔가 그 음악적인 세계관을 항상 보여줘요. 아웃핏도 보면 뭐 막 스트릿 패션을 입는다기보다는 뭐 브랜드로 치면은 무인양품 같은 데서 나올 법한 그런 의류들 있잖아요. 굉장히 자연의 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색의 어떤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고 랩을 하니까 이 곡의 취지에 트랩 리듬에 트랩 플로우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너무 재밌다. 야, 환경보호를 위한 힙합 음악은 처음 들어. 생각해보니까 아까 덴바오가 입었던 그런 어떤 그 복장 있잖아요. 사실 막 거기 나뭇가지 같은 것도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보면 덴바오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의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고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한 것 같아. 나무 같잖아. 아, 더 많은 나무를 심어라. 아, 근데 나는 그거는 이해가 가지. 요즘에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구가 막 더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한국도 10년 전과 지금의 여름은 완전 다르니까 그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서 느낄 수 있는 아열대성 기후가 이제 한국에도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태국이나 베트남을 여행을 갔는데 생각보다 덥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국이 오죽 습하고 더우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나무를 계속 심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막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막 베트남 같이 이제 막 경제발전 막 개발하는 나라들은 환경 파괴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 있는 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좀 적응 안 되긴 하는데 곡의 취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트랩 음악 중에 제일 특이한 곡이 될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원곡이 있나요? 분명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트랩 사운드 중에 제일 특이한 트랩 사운드가 될 거예요. 뭐 이 곡에 만들어지는 취지 그리고 이 곡의 바이브 이런 게 지금까지 내가 알던 트랩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런 음악도 필요하죠. 맨날 우리가 아는 어떤 트랩 사운드, 뭐 돈, 여자, 뭐 차, 집 이런 주얼리 이런 얘기하는 그런 트랩이 아니고 이제 세속적인 것 다 벗어 던지고 뭔가 자연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막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막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가사로 풀어내는 거죠. 아! 이건 뭐 베트남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대는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환경이라는 포커스로 돌아가서 이제 환경보호를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뭐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자연을 가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지구가 뭐 엘니뇨 현상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의 날씨도 이게 예년 기온보다 훨씬 지금 높은 날씨라서 사람들이 좀 놀라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다가 한국도 4월 초중순 되면은 여름 날씨로 금방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있으니까 앤도 어떻게든 이게 나무를 많이 심어야 온도 조절에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특히나 베트남처럼 지금 막 경제 발전으로 막 열심히 뚝딱뚝딱 으쌰으쌰 하는 나라들은 환경보호에 대해서 조금은 등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막 개발을 해야 되니까 도로도 만들고 기간 산업도 막 건설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환경을 좀 더 보호하자 이런 내용의 곡이 또 있는 거겠죠. 개인의 어떤 멋을 생각하다기보다는 진짜 뭐 사회를 걱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삶의 태도 같은 거를 가사로 적는 래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래퍼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대는하니까. 근데 이게 뭔가 힙합으로 비춰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나중의 문제고, 어쨌든 굉장히 좀 높은 인기로 가진 영향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음악적인 자세, 그런 것들이 조금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